저는 지금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그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좀더 벌어보려고 이제 부업 같은 부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다가 그 언니가 이제 나는 이게 너무 적성이 맞다 하여서 자기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 일을 매달렸는데, 남편분인 그 오빠가 이제 반대를 하였어요. 반대를 하고, 그 언니는 이제 그 오빠 불화가 있으니까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제 아들과 거주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언니가 이제 막 그냥 부담 없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래, 할수 없어. 같이 이제 6개월을 같이 거주를 하면서 그 언니는 이제 엄청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또 얼증한 수익도 생겼고, 그게 너무 즐거워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이틀 집에도 안 들어오고, 또 며칠씩 연락도 끊기고 하더니, 아예 그냥 한동안 연락이 끊긴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주위 분들한테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언니가 이제 도박에 손을 댄 거예요. 도박에 손을 대고 여기저기 지인분들한테 돈을 빌려서 빌릴 때는 거짓말을 하고 빌리는 거예요, 이제. 도박을 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하지만 그 비밀이 어디가 있겠어. 다 알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저기 너무 돈을 빌리니까 이제 그게 너무 소문이 나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게 돼서 이제 그 언니가 이제 막 여기저기 막 하루하루 거주하다가 지금 지인들 듣기에는 길에서 보니까 아주 그냥 거짓골로 하고 있더라.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너무 막 괴로웠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오빠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 남편분이에요. 언니가 죽었다. 그때 너무 놀라고 막 너무 떨리고 괴로웠지만 그 순간 드는 게 왜 죽냐? 왜 죽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언니 장례식장에 차마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언니 그 영정사진을 마주하고 그할 자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제. 하여간 저는 지금도 지금 그 오빠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더이 언니를 찾아서 저 도와주지 못해서 이 언니가 이런 선택을 했는가. 내가 좀 부족했나. 이렇게 친할 때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만 그 어렵다고 이렇게 할때 내가 손을 안 내밀어줬나. 하지만 그 언니, 그때 당시 그 언니 도와주는 거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돈한 보따리 갖다 주어야만 그 언니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때문에 제가 더 외면했던 것이 아닌가. 지금 너무 제가 머리는 속으로는 그것도 내 인생이고 이렇게 사는 것도 내 인생이지만 내가 털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마음속에 항상 돌덩이 같은 것이 있고 너무 이게 미움인지 안쓰러움인지 화도 나기도 하고 이승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허망하게 삶을 놓았는지 진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겠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 언니 생각보다 지금 저는 제가 좀 이기적인 건 같지만 제가 너무 괴로워서 이 마음속에 이 돌덩이를 좀 내려놔야 될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을지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계속 들고 다니세요. 뭐 좋다는데 뭐좀 무겁긴 하지만 좋아서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내려놔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이제 떨치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하지만 그이 미안함 미움 이게 너무 뒤섞여 있다 보니까 항상 제가 스스로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좀 알기는 하네. 불교 경전에 이런 옛날 얘기 있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부처님 어떤 마을에 갔는데 조그만 어린아이가 찾아와가지고 저 고민 있어요 이래. 무슨 고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를 그리워해가지고 무덤가에서 3년을 움막을 쳐놓고 매일 할머니에게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밥을 해 올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집이 엉망이 돼 버렸다는 거. 집은 농사도 안 짓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집은 지금 뭐 큰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 자, 그만 그리워하고 집에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물었어. 그래, 부처님 애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애기가 씩 웃더니 알았어요 하고 갔단 말이야. 얼마 있으니까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 누집 아이가 미쳤다. 이렇게. 어떻게 미쳤냐? 이 인도는 이제 소고기를 안 먹으니까 소가 이렇게 늙으면 이제 길에서 죽으면 그걸 이제 소 치우는 계급이 따로 있습니다. 제일 천한 계급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소가 죽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소풀을 하나는 배가 그 앞에 갖다 놓고 계속 쥐고 소야 먹어라 소야 먹어라 소야 먹어라 그런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야 이 미친놈아 죽은 소가 어떻게 풀을 먹나 이렇게 해도 안 듣고 계속 소야 풀을 먹어라 풀을 먹어라 이러는 그게 소문 이제 산소에 있는 아버지한테까지 들렸어.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즉 당신 아들 미쳤다. 어? 죽은 소한테 계속 먹으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려도 안 듣는다. 완전히 미쳤다 이러는 거. 그래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미쳤다니까 이제 후닥닥 이제 나와가지고 가봤어. 그러니까 진짜 애가 조그만 애가 앉아가서 소꼬를 쥐고는 소야 먹어라 소야 먹어라 소야 먹어라 이러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애를 보고 야단을 쳤어. 야 이놈아 네가 아무리 풀을 줘도 죽은 소가 어떻게 풀을 먹나 이 어리석은 놈아 어? 이 바보 같은 놈아 하고 막 야단을 쳤어. 그러니까 애가 아버지를 씩 돌아보면서 아버지는요 이러더니 그때 아버지가 확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화예요. 우화. 그러니까 이건 뭐 부처님이 직접 이런 일을 했는지, 안 그러면 인도의 재밌는 얘기에 부처님을 이래 넣어가지고 이제 쉽게 어때요? 어떤 지혜로움을 깨우치기 위해서 만든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 얘기 들으면서 자기 탁 깨친 게 없어. 더 설명을 해야 돼. 이 정도하고 마칠까?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좀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좀 내려놓고 저희 인생을 좀 즐겁게 살렵니다. 또 내려놓고 그래? 아직도 네. 들고 있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네, 이런 말을 해야지. 진짜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정도 되면 사람이 지혜롭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얘기가 더 나가는데 아이 건 참 툭 소리 나면 울밑에 떨어지는 호박 소리다 그 정도로 진짜 말귀를 빨리 알아들어 앞으로 증문 즉설을 하면 저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았죠? 아주 훌륭하십니다.